35번 갈게요. 요거는 아주 쉬워요. 연극계를 둘러싼 미신이 몇개 있다. 미신. 저기 there are many superstition 미신이라는 단어. 미신이 있는데 둘러싸고 있는 연극의 세계, 연극계를 말하죠. 미신이라는 단어 동요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미스죠, 미스. 이게 신화 말고 미신, 통념 이런 뜻이죠. 정확한 뜻은 완벽한 동요는 아닌데 통념이라는 거, 통념. 통념이 뭐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자, 미신들은 anything 뭐든 될수 있는데 from A에서 지금 이 to가 전치사예요. to B까지 이렇게 돼요. from A에서 to B까지 길게 이어져요. 자, 뭐냐? 원하지 않는 거요. wanted to 부정사. 일단 간단어법 챙기자.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 거. 뭐? 연극의 마지막 라인이 대사예요. 마지막 대사를. 뭐 하기 전에는 첫 번째 오디언스가 뭐죠? 관객이 오기 전에는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지. 연극을 많이 봐? 영화를 많이 봐? 영화를 많이 보죠. 연극은 사람이 관객이 있어 없어요? 유명하지 않은 연극은 관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극 시간대에서 연극했는데 관객석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극은 진행되겠지, 그지? 근데 이게 아무리 관객이 없어도 마지막 대사, 마지막 대사를 친다는 얘기는 연극을 끝낸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도 누가 있어야 된다? 한 명은 있어야 이게. 마지막 대사를 쳐서 끝낸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관객이 오기 전에는 연극의 마지막 대사를 말하지 원하지 않은 거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to be까지. 원하지 않는 건데, rehearse가 리허설 알죠? 리허설의 동사입니다. 리허설 하다라는 뜻이에요. 굳이 해석하면 예행 연습하다는 뜻이죠. Curtain call 뭐죠 이거? Curtain call 다 끝나서 이게 막이 닫혔는데 관객들이 연극이 너무 좋았어. 박수를 막 쳐. 뭐 해야 돼? 다시 열려서 나와서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인사하는 거지, 그지? Curtain call 커튼 뒤에서 이제 막 부르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 일종의 약간 무대 인사 정도? 끝난 뒤 무대 인사를 예행 연습하지 않는 거. 뭐 하기 전에는 마지막. 리허설 전에는 커튼콜을 예행 연습하지 않는 거 이거 정도가 그러면 마지막 리허설 할 때만 뭘 연습한다? 커튼콜을 연습한다 뭐이 정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튼콜은 마지막 예행 연습할 때만 최종 리허설 때만 한다 이 정도 그 전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미신들이 있대요. 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트레지디 비극이 있는데 이 작품 요거는 말 되어집니다. 저주 커스가 저주하대요. 저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저주받았을 때 나오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들은 결코 말하지 않아요. 그 연극의 제목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저주받은 작품이니까.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대야가 생략됐어요. 그들이 극장 안이나 아니면 극장의 공간들 안에 있을 때 말이죠. 예를 들면, 리허설실이나 커스튬, 의상실에 있을 때, 요 단어를 내뱉지 않는데. 근데 이게, 뭔가 단어는 필요할 때가 있죠, 그죠? 그 연극의 이름을 말해야 될 때가 있잖아. 다른 방법이 있어요. since 이 뜻이고, 그 연극이, 이거 PP예요.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말합니다. 그 시크릿 코드 암호예요. 위치 생략돼서 수식 들어가고요. 당신이 말하는 암호. 뭐할 때? 당신이 그 연극의 제목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당신이 말하는 암호는 동사로 길게 가요. 뭐입니다. 바로 뭐다? 스코틀랜드의 연극이라는 걸로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극의 제목을 말하지 않고, 야, 그거 있잖아. 스코틀랜드 연극 있잖아. 그거 한번 더 해보자. 뭐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 당신이 강조해 둡니다. 정말로 제목을 어쩌다 말할 수 있지, 그지? 강조해 두는 정말로 진짜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정말로 진짜로.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 제목을 말하게 된다면, by accident, 우연이란 뜻이요. 자, 동의어 적어보자, 이건. 어휘니까. By chance란 뜻이야. By chance. 하나 더. accidentally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accident. 우연이란 뜻이에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 제목을 말하게 되면, 얘는 이런 뜻이에요. 데디아라고 하는 전설이 있다. 이렇게 돼요. 뭐뭐란 전설이 있냐? 당신이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바로 세 바퀴 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그리워서 극장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 연극계에 존재하는 superstition, 미신, 아니면 믿, 통념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거 이렇게 커. 자, 36번. 36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제목으로 나왔을 때 제목을 잘 지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잘 골라야 되는데 얘는 항상 이런 류의 그 지문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여기서부터까지는 습관이 키워드고 습관의 장점을 말합니다. 그리고서 중반 이하서부터는 습관의 단점을 말해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나와요. 이때 제목은 항상 The Double-Edged Sword입니다. 요거. 요거 챙겨줘요. 뭐다 이거?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지문에선 항상 이게 지문의 제목이 돼요. 양날의 검이 무슨 뜻이지? 검이 원래 날이 하나면 어떻게 돼? 공격을 이렇게 앞으로 말할 수 있지, 그지? 그죠? 공격성이 좀 떨어지죠? 날이 두 개면 어떻게 돼? 좌우로 샥샥 다 할 수 있지, 그지? 근데 단점도 있죠? 이게 나한테 밀려오면 내가 위험해질 수 있지, 그지? 양날의 검이란 공격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은 있지만 내가 위험하다는 단점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할 때 쓰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자. 장점과 단점을 각각 알아보자. 다른 학교에서는 이게 지금 3월이죠, 그죠?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이게 보기에 고른 걸로 나왔어요. 수업을 이렇게 했을 때. 자, 습관은 만드는데 바로 mastery, 숙달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그죠? 숙달이 돼. 일단 좋은 점이 나와요. 체스에서 이때 강조는 해석 어떻게 하죠? 해석? 이때 강조 해석? 응? 또 별 생각이 없구나? 바로 뭐뭐 이렇게 하십니다. 바로 뭐뭐. 그러니까 이런 건데 너 눈은 보고 있으나 머리는 딴 생각하거든. 전혀 지금 뭐 대답할 생각도 없고 뭘 물어보는지 지금. 자, 바로 오직 뭐 한 뒤에 이렇게 돼요. 강조가 뭐? 기본적인 움직임. 체스 말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바로 automatic 뜻이 뭐죠 이건? 이 지문의 자동적인이라는 얘기는 항상 왜? 자동적인 얘기는 항상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unconscious 뜻이 뭐죠? 지금 너희의 상태 의식이 없죠. 무의식적인 항상 이 뜻이에요. 영어 지문에 automatic이 나오면 진짜 기계가 아닌 이상 무의식적인 뜻이에요. 다시 자동적으로 된다니 무의식적으로 체스에서 바로 체스 말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오직 무의식적이 된 뒤에야 이렇게 돼요. 되고 나서야 바로 이렇게 돼요. 이게 뭐가 됐다는 얘기야? 무의식적으로 됐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습관화가 되었다. 습관화가 이루어진 뒤에 이렇게 돼요. 말대가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성벽은 어떻게 움직이고 요거 자동적으로 습관화가 된 뒤에야 그 뒤에야. 자, 그 다음 대디아로 가요. 어떤 테스트 선수는 집중할 수 있는데 다음 경계 다음 단계로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말이 움직이면 내가 익혀야 그 다음 전략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 얘기예요. 이렇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좋다. 자, 집중하다 동의어 뭐가 있죠? concentrate on 있죠. 어디에 집중하다 동의어 focus on concentrate on 같이 정리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청크는 덩어리란 뜻이에요. 자, 각각의 덩어리인데 정보의 덩어리는 이 정보는 암기되는 거고요. 주어 동사로 길게 연결돼요. 그 정보 덩어리는 활짝 열어줍니다. 바로 정신적 공간을. 이 공간은 뭐를 위한 거냐면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사고를 위해 정신적 공간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인데 그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attempt는 시도하다는 뜻이에요. tempt는 뭐죠 이건? 유혹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완전 다른 단어요. 당신이 시도하는 어떤 것에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암기됐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얘기야? 바로 뭐가 이루어졌다? 마찬가지로 습관화가 이루어졌다. 습관화가 이루어졌다. 습관화가 이루어지면 머리에 공간이 여유가 생겨서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는 더 수준 높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당신이 계속 장점이 나와요. 당신이 알 때 간단한 움직임들을 어떻게 알아? So that 너무 뭐해서 주어가 동사다. 매우 잘 알게 되어서 당신이 그 움직임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가 왜냐면 볼게요. 그죠? 그때 당신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Pay attention to 자유롭게 집중할 수 있는데 좀 더 발전된 세부사항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습관화의 힘. 습관화가 되고 나면 정신적 여유가 생겨서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 장점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습관들은 backbone, 자, 등에 있는 뼈, 중추 이렇게 돼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pursuit
펄수의 명사입니다. 펄수의 명사. 추구에 있어서. 탁월함의 추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고, 자, 그 다음 중요하죠? 그러나가 나왔다는 거 보세요. 그러나. 이 뒤에 이제 뭐가 나온다? 습관의 단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제목이 양날의 검이고, 또 하나 챙겨야 될 건, 요거 챙기세요. 요거. 문장 삽입 가능. 요 문장 뚝 띄워서, 뚝 띄워서, 처음에 주고 들어갈 자리 어디냐 물어보면, 요 밑에부터 이제 습관화의 단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습관화의 단점이. 그래서 들어갈 자리 여기다 이렇게 돼요. 장점이 언급되고, 이렇게. 자, 처음에 각각의 반복은, 대가가 따르는 그 대가가 이제 밑에 나와요. 대가의 내용이 덩어리로. 자, 그러나 습관화의 혜택들은 카메라 코스트 대가가 따른다는 뜻이요. 그 대가가 뭐냐? 이제 비용, 희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각각의 반복은 만들어내는데 fluency라는 단어가 어렵죠. 유창함이라는 뜻. 유창함과 속도와 기술을 만들어내지만 이렇게 내용이 연결돼요. 기술을 만들어주지만 그래서 대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자, 이런 좋은 것을 처음에 만들어내지만 그 다음에 습관이 아까 오르메릭 뭐라고요? 무의식적인. 무의식적이 되면서 당신은 되게 되는데 sensitive 뜻이 뭐라고 저거? 민감한이라는 뜻이요. 덜 민감해지기도. 더 민감한 거 말이 안 돼요. 습관화가 됐다는 얘기는 하던 대로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뭐에? 피드백에 덜 민감해지게 됩니다. 피드백이 뭐죠? 내가 뭔가 했을 때 외부에서 나한테 뭔가 주는 거.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요 어휘 챙겨야 되죠? sensitive는 민감한이라는 단어고. 그래서 맞고. sensitive는 어법이 됐고. sensible은 뭐죠? sensible. 몰라요? 분별력 있는 이런 뜻이야. 분별력 있는. 사리 분별 잘하는. 안 맞고, sensory는 말 그대로 감각 이런 뜻이야. 덜 민감해진다가 가장 잘 어울린다. 덜 민감해진다. 당신은. 피드백에 덜 민감해진다. 자, 그 다음. 당신은 fall into 빠져들게 되는데 무의식적인 반복에 빠져들게 돼요. 하던 대로 하게 된다.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이게 습관의 단점이에요. 자, 무의식적인 아까 우리 동의어 정리했네. 뭐가 들어간다고? unconscious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가주어 해석 안 해요. 됩니다. 더 쉬워지게 돼요. 사용통사 나왔습니다. let slide가 요런 뜻이에요. a를 let slide 그냥 가게 하다 이런 얘기에요. let slide가 미끄러져 가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는 뜻이고 이거 외워야겠죠. 당신은 쉬워지는데 그냥 실수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쭉 가도록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하던 대로 하니까. 자,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잘 할 수 있게 될 때 어떻게 저절로 잘 할 수 있게 될 때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되었다? 습관화가 되었다. 습관화가 되게 되었을 때 당신은 stop ing 뭐였죠? 아예 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은 멈추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멈추게 됩니다.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장점과 단점이더라. 장점은 뭐라고? 장점은 여유, 그죠? 여유의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단점은 뭐다? 뭐에 둔감해진다? 피드백에 둔감해진다. 그러면, 자, 말 나온 김에, 요거 less sensitive를 become하고 in sensitive로 바꿔도 맞겠네, 그지? 왜? 이게 둔감한이라는 뜻이야. 둔감한. 그죠? 둔감해지게 된다. 피드백에 둔감해지게 된다. insensitive. 자, 그 다음 37번으로 가자. 자, 요거는 제가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주제 참 잡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적어 놨어요. 주제는 농경사회의 등장과 함께 야기된 사회의 구조적 변화래요, 구조적 변화. 그게 완전 사회를 바꿔버렸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 자, 요거는 처음에 제가 글을 어렵게 썼는데 요까지 일단 해석을 해보면 뭐뭐 관계없이라는 뜻이에요. 자, 동의어 적어보자. independent of가 나도 같은 뜻이야. 뭐뭐 관계없이. 뭐와? whether, 뭐인지. 자, 농업입니다. 농업, agriculture. 농업 이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더 행복했던 더 건강했던 아니면 neither 둘 다 아니던 이런 얘기야.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았던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농업 이전에 사람이 더 행복했을 수도 있고
더 건강했을 수 있지 뭐. 사실 실제로 그래요. 수렵 채집하던 때가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해요. 막 뛰어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건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하려는 건 뭐냐, 요거 deny죠. 부인하다예요. undeniable, 부인할 수 없는 이에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dead이야. 뭐는? 바로 there were more of them, people. 사람들이 농업 이후에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았다는 거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얘기라고. 자, 이런 얘기라고. 삶의 질은 옛날에도 좋아질 수 있어도 사람 수는 뭐가 더 많다? 사람 수는 농업화 이후에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좋고 나쁘고 떠나서 절대적 숫자는 농업화 이후에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농업이 사회를 많이 바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자, 농업은 둘 다 하는데 지탱해주고 요구하기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재배하도록 농작물을. 이 농작물이란 사람들을 서스테인도 요것도 지탱하다, 유지하다는 뜻이죠. 지탱해주는 농작물이고요. 그래서 농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뭔가 부양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자, 에스티메이트 명사도 돼요. 추정치는 다양한데요, 물론. 추정치는 물론 다양하지만 증거는 points to 가리킵니다. 증가가 되었다는 거. 어디에서? 인간의 인구가 증가는 되었어요. 확실히. 농업 이후로 많이 늘어났다. 얼만큼 늘어났냐? 그 숫자 주의해야 돼. 1에서 5 밀리언. 얼마야 이거? 밀리언이 얼마죠? 어? 빌리언. 10억. 밀리언은 100만. 이거 얼마야? 100만에서 500만이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농업 전에, 수렵 채집 전에. 그 뒤에 아주 주의해야 돼. 100 밀리언? 봐봐, 이거 니네 괴상하게 해버린다? 100만 이래. 아니야. 채민 놀랬지? 요게 100만이잖아. 그 앞에 공이 더 붙었잖아. 억이야, 억. 100 밀리언 1억이에요. 1억. 100만 앞에 공이 두 개 더 붙어서 1000만, 100만, 억. 어퓨가 붙었네. 어퓨는 뭐다, 이건? 몇 개의 소수의. 그래서 수억 명, 수억 명. 오케이? 내용을 주의하세요. 100에서 500만이었다가 몇백만으로 늘어난 게 아니야. 몇 명으로? 수억 명으로 늘어났다고 맞는 겁니다. 몇백만은 틀려요. 수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 원스가 접속사로 뜻이 뭐죠?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일단 농업이 had become establish가 뭐예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설립하다, 그죠? 세우다. 추상적으로는 그래서 확립하다라는 뜻이었어요. 확립하다. 일단 농업이 확립되게 되었을 때 숫자가 엄청 많이 늘었다. 수억 명으로 늘었다. 자, 그다음. 자, 그다음. 자, 더 커진 인구는 이제 농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케이 늘어났어.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게 뭘 의미하냐? 자, 이거 미리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식구가 이제 아빠가 이제 돈을 벌어오잖아, 주로 이제. 그죠? 그래서 자식이 한 명 있을 때랑 자식이 세 명 있을 때, 그냥 내가 쌀만 더 사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났을 때 쌀만 더 사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아예 집안의 구조 자체가 달라져. 왜? 아빠가 그만큼 늘어난 쌀과 늘어난 교육비와 늘어난 옷 이런 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되지. 우리 아빠가 원래 주 5일만 일했었단 말이야. 칼퇴근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식구가 한 명, 두 명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아빠가 일을 더 해야 되고 주말도 출근해야 되고 일하는 시간도 길어져야 돼. 그럼 가족 전체가 그냥 바뀐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람 좀 추가된 게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장은. 더 많아진 인구는 단지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증가한 거. 뭐? 바로 모든 것의 사이즈를 그냥 증가시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인분 먹을 거 2인분 먹으면 끝난다. 이 문제가 아니라고. 아빠가 출근을 더 해야 되는 얘기예요. 마치 뭐처럼 그냥 시리얼 박스 더 큰 거 사는 것처럼 가족을 위해서 그냥 사이즈만 늘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슨 요거예요. 더 커진 인구는 bring. 자, 가져오는데 봐봐 이거. 요 단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 제가 수업에서 다른 학교에서 요거 되면 틀리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어휘추론으로 나와서 요걸 요거로 바꿔서 요걸 답으로 고르는 게 이게 문제였어요. 자, 봐봐. 앞에서는 가족이 많아지면 단순히 뭐로는 해결 안, 무슨 변화로는 안 된다? 이거는 양적인 변화만을 말하지 않나, 이런 얘기라고. 그죠? 시리얼 박스 큰 것만 사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그 뒤에는 이 인구가 많아진 건 어떠한 변화를 불러온다고 맞아? 바로 질적인 변화를 불러온다고 들어가야 되지. 그치?
양적인 변화만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뒤에는 질적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퀄리티브가 들어가야 돼요. 퀀터티브가 들어가도 안 돼. 이미 앞에서 말했잖아. 이랬나요?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 시험지를 보고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 시험에 나왔어. 자,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세요. 자, 그것은 가져오는데 질적인 변화를 말이죠.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변화가 온다. 자, for example 들어가는 이유는 자, 요거 요게 네모 박스로 나왔을 때 넣을 줄 알아야겠죠. 왜? 전부 다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동의가 뭐가 있죠? for instance가 돼요. 예를 들어 자, 예시가 되나 보자. 구체적인 설명이 되나 보자.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특히나 뭐 할 때 그러한 사람들이 요 단어 되게 어려운 단어야. 요 단어 원래 작년 재작년까지는 EBS 교재 단어를 줬거든. sedentary라고 주로 앉아서 하는 이동하지 않는 이란 뜻이야. 이제는 고위 모의고사 이제 나오게 됐다. 한 곳에 정착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안 돼요. 이게 뭐다 이거 모바일 당연히 이동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migratory 이것도 뭐다? 이동하는 이란 뜻이에요. migration 이동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둘 다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할 때 질병이 더 많아지는 거지. 그치? 모여 살기 때문에 코로나처럼. 자, 그러한 집단의 사람들은 또한 보관할 수 있는데 음식을 말해 줘봐. 그럼 이제 이렇게 질적인 변화가 뭐가 일어나다 볼게. 질병이 많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이것도 보세요. 음식을 많이 저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보다 저장할 수 있다는 건 만들어요. 어떤 사회를 만드냐?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사회를 만듭니다. 뭐가 일어난다? 바로 빈부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내용일치 불일치로 자, 빈부 격차를 야기할 수 있다. 빈부 격차 물어볼까? The gap 쓰시면 돼요.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예, 더가 생략됐고 그게 빈부 격차라는 단어예요. 이런 게 야기될 수 있다. 뭐 내용일치 불일치로 나오면 곤란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7번이었나요? 8, 9, 10? 생 거 하나 줄까? 네. 자, 좀 세웠다가 3개 맞춰 하자. 아, 그냥 안 하면 안 쉰다고? 아, 쉬어야 돼.